오늘은 겹벚꽃을 좀 따왔습니다. 아이고, 어제 따왔고요. 그리고 깨끗이 세척해서 하루 정도 물기를 좀 빼주고 말려주고 꽃을 좀 시들도록 했습니다. 약간 꽃 차례 만들 때는 꽃 좀 시들게 하는 게 좋거든요. 꽃차를 만들 때는 꽃이 이렇게 핀 것보다 꽃 봉오리 상태가 제일 좋아요. 근데 꽃 봉오리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꽃 핀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좀 따왔습니다. 가장 낮은 F점으로 저는 바로 요거 한지 두 장 까고요. 바로 덮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꽃 봉오리. 봉오리를 할 때에는 뭐 증제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뭐 증제를 해 하시고 식혀서 먹는 게 좋은데 이건 활짝 좀 핀 꽃이 많아서 만개한 꽃이 많아서요. 이건 증제하면은 꽃이 다 찌그러들어 버려요. 다 찌그러들어 버리고 이제 또 색깔도 그냥 하얗게 변해버리고 해서 증제 없이 바로 덮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덮으면서 이 꽃잎은 좀 확실하게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. 이거는 좀 익히지 않은,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좀 풀맛 같은 게 나거든요. 풀냄새 같은 게. 그렇기 때문에 꽃잎도 살리고 꽃 색깔도 살리고 그리고 맛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증제하지 않고 바로 덮금 시작하는데 그 대신에 덮금에서 확실하게 익혀주시고 그렇게 하고 식혀주셔야 됩니다. 세 번째 덮금 온도 옆에 좀 올렸습니다. 5번 정도 뒀다가 교관, 그리고 5번 뒀다가 또 식힘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F점을 했는데도 색이 조금 변하네요. 처음에는 좀 진한 색이 좀 진해지더니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약간 이제 좀 갈변이 되고 있습니다. 상태를 한 5분 더 두고 그리고 또 한번 식히겠습니다. 제법 좀 까슬까슬하게 말랐네요. 온도 내리고 한 번 더 식혀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세요. 네 번째입니다. 온도는 F점에서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. 일단 조금 온물 시켜 올렸고요. 좀 뜨겁거든요.
요거 좀 자주 이렇게 뒤집어 주겠습니다. 네 번째 닦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까슬까슬 말랐기에 온도를 조금 높인 겁니다. 다섯 번째인데, 많이 술이 빠졌네요. 좀 한 1단으로 올릴게요. 거의 다 말라서 이제 좀 온도 높여도 괜찮습니다. 한지는 한 잔 깔았고요. 대신에 좀 자주 뒤집어 주겠습니다.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. 7번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7번 덕금을 해줘야 어느 정도 다 곱받침까지 다 마를 것 같습니다. 하네요.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아요. 제 이거 팬 온도가 워낙 세서 자, 한번 내려서 식혀주겠습니다. 네, 한 번만 더 덮고 수분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에 있는 온 잎, 떨어진 잎은 다 이제 금세 타버렸어요. 아이, 온도가 너무 셌나봐요. 온도 조절을 정말 잘하셔야 돼. 잠깐 실수하면 이렇게 그냥 금방 타버리고 하니까요. 꽃잎이 얇아서 금방 타버리거든요. 두 번째 거는 요 찜기에 면포 깔았습니다. 면포 깔고 위에 곧 올리고 거꾸로 켜줍니다. 뚜껑 닫고요. 온도 1단으로 올립니다. 뚜껑이 좀 뜨거워지고 유리가 좀 따뜻해졌을 때에 그때 한번 1단에서 1분 더 기다려보고 여기 유리 부분에 습기가 차지 않으면 2단으로 올릴 겁니다. 네, 습기가 좀 올라오죠? 좀 닦아내겠습니다. 뚜껑 전체를 다 닦아줍니다. 안쪽. 습기가 차면은 또 닦아내고 습기 차면 닦아내고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. 그러다가 1분 이상 습기가 차지 않으면은 2단으로 올리면 됩니다. 네, 더 이상 습기가 차지 않네요. 2단으로 올리겠습니다. 네, 2단으로 바꿨더니, 습기가 차네요.
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서 3단으로 올렸습니다. 소나기는 여기서 마무리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상태로 F점에 놓고요. 2시간 정도 향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격복고차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2시간 잠적이 끝나고 한번 우려봤는데요. 황색, 노란 색깔이 나왔습니다. 봄꽃은 보면은 꽃 색깔하고 다르게 대부분 좀 노란 황색으로 좀 그림이 됩니다. 네, 맛은 구수하고 좀 달달합니다. 예, 천식이나 기침,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. 동맥경과 당뇨증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격복고차 만들어 드시고요.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